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참 힘드시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555페이지 제2장 주택 건설 파트를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제1절 해가지고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주체는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보았으니까 읽어보시고 2번 보겠습니다. 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우리 민간인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때그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의 수가 얼마 이상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어떠한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규모가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 하는데, 1년 동안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은 1년 동안 20세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1년 동안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미리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맞춰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요건 맞췄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내줘요. 등록을 받아간 자를 뭐라고 하느냐? 등록사업자를 합니다. 이런 등록사업자는 민간업자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요. 이때 등록사업자도 사업을 하게 될때 법을 위반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국토교통부장께서 말소시켜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때 그 말소 사유, 어떤 사유에 걸면 반드시 필요로 등록을 말소시켜서 퇴출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것이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그 자들, 어떻든 요건을 맞춰가지고 가야 사업자 등록을 받아갈 수 있는가. 일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기술자도 필요하니까 기술자도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춰가지고 가면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결격 사유자라 해요. 결격 사유자.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55페이지 보면, 자,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는데, 먼저 이 등록 사업자가 되려면 세 가지권을 구비해서 가야 한다 했는데, 이때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대상이 있다. 등록 대상이 있다. 이 대상을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으니까 그 수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등록 대상은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 합니다. 1년 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지조성사. 바로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 1만 중토 이상, 이런 사업을 할애할 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제한다. 그래, 등록관청도 알아두세요. 근데 도시형생활택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형생활택은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룸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한 세대 건설할 때도 역시 30세대 이상.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는데요. 단독택은 몇회 이상이다고요? 30호. 대지는 얼마다고? 1만.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 가로쳐가지고. 이 수치를 좀 받으시고요. 그래,
이렇게 요건 맞춰가지고 국장한테 갔다. 그래서 국장이 등록을 해줬다 그러면 등록을 받은 사람을 등록사표를 한다. 이때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자본금, 기술인,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가볍게 체크하면 돼요. 자본금은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될 때는 3억 원, 개인명으로 들어갈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기술인은 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재조성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이렇게 확보하면 돼요. 사무실은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재조성사업자로 요건 맞춰서 등록을 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건축 분야 기술인 1명을 확보해서 추가로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러 갔는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국토교통부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내주지 않아요. 그걸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결격사유 555페이지 그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니까 556페이지 바로 가로 3번에 나와있죠. 등록 결격사유 해가지고요. 1번 미성년자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절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받아갈 수 없다. 설령 세 가입권을 갖추고 왔다 하더라도 등록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된 자는 받아갈 수 있겠죠. 3번 이 부정수표 단속법 이 법은 주택법인데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걸 해서 하면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으니까 등록을 받아갈 수 있겠죠. 4번 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 기간이 끝나냐는 또 받아갈 수 있겠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 등록을 받아갔던 사업자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오늘 말소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격 박탈이죠. 등록 말소 당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2년이 지나면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러 왔는데 법인 임원 중에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때도 등록 내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고요. 그 가로 2번이면 등록 요건이 있죠. 그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5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합니다. 바로 비등록사업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중요해요. 바로 비등록사업 주체에 해당한 자들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될 때요.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해서 비등록 사업체를 합니다. 그래 그 자들 비등록 사업체인데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했나? 그럼 틀려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누구는 비등록 사업체인가? 국지공. 이러면 끝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만든 한국토지공사, 지자체가 만든 지방공사, 공익법인, 약자로 국지공. 이런 국지공은 공적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을 마쳤던 이런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조합이 있다. 주택자본 이자고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표로 간주해서 별도로 주택자본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도 이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용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된다.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요표. 이네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그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57페이지 가로 쭉 내려오셔서 5번 내 1번 중요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받아갔던 등록사업자, 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에서 퇴출시키는데 그걸 필수적 말소사유를 합니다. 두 개가 있죠. 자, 1번 보면 국토교통부는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한 경우 두 가지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시켜야 된다. 중요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558페이지 6번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5번 있죠. 2번 5개층 이하의 시공기준, 동그라미 3번 6개층 이상의 시공기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어떤 거냐? 기업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개인은 10억 원. 그리고 토목, 그 입 니은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그 최근 5년간 주택건설적이 100호 또는 단독택은 100호, 공동택 100세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등록사업자라면 그자가 직접 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구나.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꼭 알아주셔야 되겠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줄 닦았습니다.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 공동사업체가 세 가지 나옵니다. 1.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2.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넘어와서 보면 3. 고용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은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 이 자를 사업주체라는데 그런 사업주체로는 바로 혼자서도 사업을 하는 단독사업주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업주체도 있습니다. 단독사업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사, 등록사업자, 이네들이 있어요. 이네들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공동사업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바로 이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 있죠. 뭐 현대건설, 뭐 이네들이 다 등록사업자라 해요. 이런 등록사업자고 바로 그 자들은 그 상호 부처가 아파트 이름 명명하게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이런 토지 소유자도 이런 등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자비 또 손잡고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이 등록사업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있죠. 이네들이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을 하면 그네들을 공동사업자로 해요. 이때 시험금으로 알 것은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 등록사업자하고 꼭 반드시 공동을 해야 되냐? No.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이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했다면 바로 이 양자를 공동사업자로 간주를 해준다. 본다 이거시고.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요건 맞춰서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 게 이점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 이 등록사업자의 뭐 무슨 무슨 건설회사다 그러면은 그 자의 그 상호를 그 주택 건설에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무슨 아파트 돼가지고 조합원들이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 주택조합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임의적이다. 공동으로 이자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했다면 공동사업으로 간주한다. 근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들고 이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자기의 본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이게 차이점이니까 이걸 꼭 받으세요. 자, 그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559페이지 보시면은 1번 주택조합. 여기서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 직장,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나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합니다. 그 구성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마지막 줄.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그것도 체크.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셔서 가로 3번을 보기 전에 2번도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책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있다 했다 체크. 없다면 틀리겠죠. 자, 가로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도 체크. 해야 한다. 의무적이다. 의무적이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이 경우 고용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559페이지 가로 1번 토지소재 있죠. 토지소재와 등록사업자에서 자 그거 보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밑으로 건너뛰어서 공동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560페이지 제2절 주택조합이 나와 있죠. 자, 이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에서 560페이지 있는 것들은 볼 것 별로 없고 561페이지 2번 주택조합 종류가 있죠. 이 주택조합 종류는 바로 앞에 용어를 정해서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바로 통과하되 다시 한번 체크하면 주택조합 종류 세 가지 했다. 지역 동남치고 직장 동남치고 리모델링 주택자 해서 세 가지 했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면 주택조합을 설립해가지고요. 가로 1번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은
살립인가 받아서 살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넘어와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563페이지 5번 살립 신고하고 살립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 살립 신고를 보면요. 56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신고 대상 살립 신고 대상입니다. 살립 신고하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무슨 조합만 가느냐? 세 가지 조합 중 직장 주택자만 가능하다. 이건 중요해요. 시험금으로서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그때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은 설립인가 대신에 설립 신고만 하고도 만들 수 있냐? 직장 주택조합만. 그것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인들이 직장 주택조합을 만들 때만 설립 신고만 만들 수 있냐? 자, 5번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중요표 보세요.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신고하면 된다. 설립신고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설립신고에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달성되어서 해산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역시 신고하면 된다. 변경은 변경신고, 해산은 해산신고한다. 그래 직장주택자업을 설립할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한다라고 할 때는 설립인가 받는 게 아니다. 설립허가 받는 거 아니다. 바로 설립신고한다. 누구한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래 직장주택자업을 직장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직장인들이 집단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공급받았다면 목적 달성되었죠. 해산합니다. 해산할 때 바로 다시 시장군수 구청한테 해산 신고하지 인가받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잘 이해 두시고 그래 동그라미 1번만 딱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64페이지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6번을 보면 자, 이 주택을 우선 공급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했다 동그라미 쳐요. 건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해요. 그래서 건설이란 말 나옵니다. 자, 지역 주택자과 직장 주택자원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있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있으며 그 말 주고 있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 한번 기출됐는데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여 설립신고만 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사업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거기도 할 수 있다 체크.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561표 보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마련하고자 설립합니다. 이렇게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딱 하나 필요해. 다른 거 없어요. 뭐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니자 지역주택조합 설립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끝이에요. 설립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주택조합 있잖아요.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가능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수 구청장 때 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 직장주택조합은 또 그냥 국민주택을 직장인들이 집단으로 공급을 받고 싶다. 이렇게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공급받고자 설립이 가능해요. 이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 조합 중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중 직장주택조합만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신고만 끝이다. 이렇게 설립신고하고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그 조합에게는 바로 사업체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공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국민주택은 아무나 공급을 받아갈 수 없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에만 공급이 되니까 이 직장인들 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게 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택을 새롭게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될 때 조합원 지위는요 무주택자인 세대주뿐만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 받았다. 인가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병행한다. 그때는 또 변경인가 신청해서 변경인가를 시장수 구청장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가 받아서 지역 직장 주택을 설립해서 운영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다.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해서 목적 달성하면 굳이 그 조합을 계속 운영할 필요 없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해산이 들어가는데요. 해산할 때도 막 해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돈 문제 다 정산했습니다. 돈 문제 다 정산해서 깨끗합니다. 돈 문제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해서 정산서 딱 첨부해서 바로 해산 인가 신청해가지고 해산 인가가 딱 떨어져야 마침내 해산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법상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할 때에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느냐? 그 소재지, 소재지 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한테 가는데 그 저기 세종이다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면 제주특별자치도사 가서 받아요.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다섯 명을 주택법에서는 약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주택법에서는 그렇다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564페이지 있죠? 564페이지. 562페이지. 이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 요건 있죠? 거기서부터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